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여름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속옷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얇은 옷을 자주 입다 보니까 비침없이 편한 속옷 꼭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신세계 자주에서 너무나 속옷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속옷 고르는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특히 여름 속옷 고를 때 어떤 거를 따져봐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총 다섯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촉감, 소재, 무형광, 비침, 라벨입니다. 일단 첫 번째, 촉감은요. 속옷이니까 부드러워야 되겠죠. 만약에 까끌까끌한 소재면 너무나 거슬려서 입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재입니다. 소재는 자연 유래 소재가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형광입니다. 여러분, 흰색 속옷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이 형광증백제라는 것도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속옷은 무형광 제품으로 고르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소재 외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름 속옷은 비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속옷에 포인트를 줘서 아예 확 비치게 스타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깔끔하게 그냥 비침 없이 스타일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용도에 따라서 속옷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중요한 게 라벨입니다. 이 라벨이 붙어있으면 또 그게 거슬려서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라벨을 제거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나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선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실루엣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몸에 거슬리는 부분도 없으니까 훨씬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옷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소재는요. 모달이에요. 이 모달은 여름에 워낙 많이 입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모달 소재라는 거는 너도밤 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 유래 소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촉감은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시원한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달은 한 40수에서 60수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 자주에서는 무려 120수 모달이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만져봤을 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모달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고 뭔가 가볍고 통기성도 좋은 게 느껴져요. 이 수가 높아질수록 가늘고 길게 짠 실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모달일 때는 요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텐셀, 택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여름 소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 이 텐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있어야 정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소재는요. 바로 면입니다. 면이 속옷에 정말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최고급 면 중에 하나로 자주 소개하는 게 있죠. 바로 수피마 코튼입니다. 이 수피마 코튼은 면의 캐시미어라고 불릴 정도로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예요. 게다가 내구성도 일반 면보다 좋고요. 심지어 더 친환경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면 제품 고를 때 수피마 코튼인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주에서 수피마 코튼을 무려 100수나 되는 원단으로 만든 속옷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8월 1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실제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밀도가 높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수피마 코튼 선호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번에 8월 1일에 출시되는 이 자주 제품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소재는요. 짠! 쉘론이라는 소재인데요. 이 쉘론이라는 소재는 흡습 속건,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건조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소재예요.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은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마치 버터를 만지는 듯한 느낌? 이거는 땀을 잘 흡수하고 마르기 때문에 특히 땀 고민 있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은 소재입니다. 이제 제품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제품들은 모두 노라인 언더웨어입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 갖고 나와봤는데요. 이 제품처럼 별도의 박음질 없이 퓨징 기법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또 프린팅 라벨로 실루엣이 아주 매끄럽게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무형광 소재들이에요. 형광증백제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에 안전합니다. 근데 속옷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주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원 몰드 브라이고요. 이 제품은 하이라이즈 팬티입니다. 이 중에서 브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브라는 형태 이름이 원 몰드 브라예요. 이게 특징이 일단 첫 번째 패드가 적당한 두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여름 속옷 고를 때 패드가 너무 두껍거나 얇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경우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적당한 두께로 나와서 위에 옷을 입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끈입니다. 이 어깨끈을 조절할 수 있고 탈부착도 가능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름에 이 어깨끈을 좀 다르게 연출을 하고 싶다 하면은 교체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체형이 작거나 크거나 한 분들은 이 어깨끈을 조절할 수 없을 때 불편한 경우 많잖아요. 이 제품은 그럴 일이 없다는 점, 그게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와이어가 없다는 겁니다. 노 와이어 제품이에요. 저는 요즘에 사실 와이어 있는 브라는 거의 안 찾게 되더라고요. 진짜 스타일링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순간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노 와이어 브라를 주로 입는 것 같아요. 이 편함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편한 제품이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입었을 때도 거의 안 입은 느낌? 거의 아주 잠옷같이 그냥 편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딱 처음에 입자마자 와 진짜 편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편해요. 지금 저는 일부러 이렇게 화이트 셔츠랑 코디해서 비침 없는 걸 보여드리려고 베이지색을 골랐는데요. 이거 외에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재도 이 모달 외에 쉘롬도 있습니다. 소재도 선호에 따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또 다른 속옷, 이 제품도 모달 소재예요. 근데 특징이 하이라이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팬티보다 더 허리선이 높게 올라와요. 그래서 복부를 굉장히 잘 잡아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딱 봐도 미디가 길게 나왔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복부를 굉장히 잘 감싸줍니다. 지금 제가 입은 흰색 반바지처럼 좀 하이웨이스트 하이 같은 거 입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팬티에서 중요한 점, 이 크러치 부분이잖아요. 이 크러치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겉감이랑 동일한 모달 소재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고 위생적입니다. 특히 아랫배 쪽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스타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크롭 브라랑 보이 쇼츠예요. 일단 이 중에서 크롭 브라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이 크롭 브라는 수피마 코튼 소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8월 1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이 제품이 블랙 컬러를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민소매 같은 거 입을 때 앞몰 부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착용을 해봤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이 앞몰이 넓게 나오는 민소매가 많은데 그럴 때 속옷을 좀 잘못 입으면 그쪽이 약간 민망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아주 깔끔하게 퓨징 기법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데다가 소재도 수피마 면 소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안에 일반적인 민소매 탑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편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너무나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이지 컬러로 형태를 보자면 굉장히 편하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수피마 코튼 소재 외에도 모달이랑 쉘론 소재로도 이렇게 크롭 브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호에 따라 소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형태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푸시업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패드 자체가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의 두께가 다르게 설계가 돼서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 디자인으로 나왔으면서도 그런 푸시업 기능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스포츠 브라 형태는 혹겹 패드가 들어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일체형 패드라는 겁니다. 이 패드가 각각 들어있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탁 한번 할 때마다 이 방향도 막 바꿔줘야 되고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일체형으로 된 땅콩 패드라서 굉장히 편하게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어깨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원몰드 브라는 어깨끈이 탈부착 가능한 얇은 끈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제품은 어깨끈이 아주 넓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깨 부분 좀 많이 민감하시다 하는 분들 있으면 이런 제품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밑에 착용하고 있는 제품은요, 이렇게 생긴 보이 쇼츠예요. 이게 사각 팬티인데 남성용으로 치면 드로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성용으로 여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거는 형태 자체가 힙이랑 허벅지를 다 덮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Y존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부분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으로 선택을 하면 좋고요. 지금 저는 점프스트를 착용을 했잖아요. 밑에 부분이 바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바지라든지 아니면 짧은 기장의 하의 같은 거 입을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건 브라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블랙 컬러를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입으면 사실 속바지 같은 느낌도 나고 해서 여름에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보이 셔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 생리대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가 됐다고 알려드렸잖아요. 특히 팬티에서는 이 크러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생리대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 크러치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도 겉감이랑 동일하게 사용이 됐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수피마 코튼 소재지만 모다리랑 쉘론 소재로 나온 보이셔츠도 또 있어요. 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겉감이랑 동일한 소재로 크러치가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그 서해부 있는 쪽에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쪽에 지금 상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보이셔츠를 입으니까 훨씬 Y존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고민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보이셔츠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8월 1일에 출시되는 이 수피마 코튼 제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랑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수피마 코튼 크롭브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입니다. 뭔가 다른 게 느껴지죠. 이 제품은 퓨징 기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박음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에요. 훨씬 실루엣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퓨징 기법은 일반적으로 면 소재에 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공법이에요. 그래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자주해서 그 어려운 걸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수피마 코튼 선호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번에 신제품 나오는 거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노라인 언더웨어 외에 또 하나 보여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주의 트렁크 팬티예요.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이 트렁크 팬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자주에서 이 트렁크 팬티를 구매해서 입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또 제품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착용을 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 이 여성용 트렁크는 이름은 트렁크라고 붙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냥 반바지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잠옷 반바지처럼 그냥 안에 속옷을 별도로 입고도 종종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이것 자체도 그냥 그대로 팬티로도 입을 수가 있게 설계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단독으로만 입어도 됩니다. 이 자주 트렁크는 크게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거든요. 일단 공통점부터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여성 맞춤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디자인 자체가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인체공학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 앞부분 봉제도 아예 다르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형광이라는 겁니다. 이 소재가 흰색인 경우에 특히 형광증백제 사용되는 경우 많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소재가 무형광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크러치 부분이 면 100%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생적으로 입을 수가 있고요. 또 핏도 굉장히 여유롭게 나왔어요. 이게 자칫 설계가 잘못되어서 나오면 핏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트렁크인데. 근데 이 제품은 아주 넉넉해서 편하게 입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여기에 옆 트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하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차이점도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여기 위에 적혀 있습니다. 일단 소재가 달라요. 이 제품은 코튼 레이온 소재고요. 이 제품은 코튼 60수입니다. 그래서 면 100%를 선호하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면 좋고요. 나는 그런 것보다 촉감이 좀 더 부드러운 게 좋아 라고 하시면 코튼 레이온 소재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통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이고 이거는 촉감이 부드러운 걸 특징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직접 만져봤을 때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근데 디자인적인 차이점은 좀 큰 편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솔리드 컬러로 그냥 단색으로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여기에도 지금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패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 약간 이런 포인트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아기자기한 패턴이 있는 걸 좋아해 라고 하시면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특징이 그리고 밴드에서도 드러나요. 이 제품은 밴드가 그냥 인 밴드로 원단이 다 덧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웃밴드로 나왔습니다. 이 밴드 자체에도 컬러감이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주 트렁크는 디자인에 따라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입니다.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크롭 브라인데요. 쉘론 소재로 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노라인 힙 허거예요. 아까 전에는 하이라이즈 팬티나 아니면 보이 쇼츠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딱 기본으로 나온 힙 허거입니다. 근데 이 자주의 힙 허거가 유난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나와봤어요. 사실 이 기본 팬티도 자칫 잘못 디자인을 하면 좀 이 힙 부분을 충분히 잘 감싸주지 않아서 불편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봉제가 들어가게 되면 또 그 부분이 거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한번 뜯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형이죠. 근데 이 쉘론 소재가 촉감 자체가 버터리한 그런 느낌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나 착용을 했을 때 느낌이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게다가 이 소재 특징 자체가 흡습 속건이잖아요. 빨리 땀을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잠옷 안에 입어도 되고요. 하체 쪽에 땀이 좀 많은 편이다 하는 분들은 이런 소재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팬티라고 하더라도 사실 소재에 따라서 너무나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기본 팬티도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에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쉘론 소재의 팬츠를 착용을 해보고 나니까 기본 팬티를 다 이걸로 바꿀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착용감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주의 언더웨어 제품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려봤어요. 특히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속옷들로 엄선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착용을 해보면서 너무나 만족했던 제품들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들 외에도 자주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매장 어디든지 한번 둘러보시면은 다양한 속옷, 잠옷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자주 잠옷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파자마 소개하면서 자주 잠옷 너무 잘 입고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올해 신상품도 예쁜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잠옷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자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